경우의 회장 및 부회장들은 현직에 있을 때 최하 총경 이상의 계급장을 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경우회법에 어긋나서 경우의 재산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은 엄연하니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 해당된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구제태 회장과 같이 공모해서 경우회돈 약 한 36억 상당을 손실을 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제태 회장만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부회장으로 있었던 모든 임원진들에 대해서 또 통장 계좌이체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서 그에 가담한 사람들은 업무상 횡령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구제태 회장, 검찰에서도 구제태 회장만 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자회견은 구제태 회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 경우의 법인 자산을 손실 간 임원진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우의 뭐 임직원들, 뭐 룸사롱 협회장들, 이 사람들 수세를 의뢰해서 엄벌에 처하게 하는 것은 우리는 첫 걸음을 떼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아마 그동안 여러 차례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또 물러나고 또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혹시 이런 일이 재발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촛불을 들어서 헌법을 유린한 정부를 무너뜨렸듯이 모든 국민에게는 저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종사한다는 이런 정의와 같은 단체들 또 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국가 예산이 충당되는 모든 단체에는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명령이나 지시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의무를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내부 제보를 하고 이 내부 제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포상과 승진이 따르면 합니다. 저는 바로 이번 국민주권 개헌을 하면서 이러한 조항들을 헌법에 명시해서 앞으로 이러한 경우와 같은 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단체들이 더 이상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현직 경우회 임원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는 우리 경우회가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우회는 경우회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법정단체입니다. 경우회법에 보면 반드시 경우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에 확실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부 상황에서 경우들을 동원해서 불법 관제 데모 정치적 집회에 동원한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고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당시에 경우의 임원들 똑같은 책임을 지고 같은 공범의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구제태 회장은 구속되어 있지만 나머지 임원들도 상응한 책임을 짓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우회가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단체로 태어나도록 이번 기회에 촉구하고 두 번째로 경우회는 그런 불법 집회를 하는 단체가 아니라 퇴직 경찰관들의 복지를 위한 단체인 만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 세 번째로 경우회법을 보면 현직 경찰관들을 다 명예회원으로 넣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법에 보면은 퇴직한 군인들만 회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경우에는 현직 경찰관들을 다 회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현직 경찰관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우회법을 고쳐서 퇴직 경찰관들의 복지를 챙기는 단체로 반드시 태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현직 경우의 임원들 전원 다 사퇴하고 수사를 받고 그 자리에 개혁적이고 경우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로 새로운 경우회를 만들어서 진정한 퇴직 경찰관들의 복지를 챙기는 단체가 되도록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우회 임원 및 룸살롱 협회장 수사 의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호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 거듭나라. 전직 경찰 135만 명의 정의원, 현직 경찰 15만 명의 명예원을 지닌 경호회는 대한민국 재향 경호회법이 존립 근거인 법정단체입니다. 대한민국 재향 경호회법 제5조 사항은 경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회에서 박근혜 정권 시절에 관제대모 성격의 집회를 무려 4년간에 걸쳐 1,700차례를 열었습니다. 경호회는 관제대모를 열며 어버이연합 등 탈북민을 동원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인 국회개혁 범국민연합까지 동원하면서 정치활동을 하였습니다. 전 경호회 회장 구재태는 국회 개혁 범국민연합의 운영 등에 관련한 비용으로 약 16억 4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국회 개혁 범국민연합은 구재태와 오석이 이끌었습니다. 이 단체는 국회 선진화법 폐기를 요구하는 시 광고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국회 개혁을 명목으로 당시 정부 여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국회에는 정부 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 쟁점 법안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국회 개혁 범국민연합은 2015년 10월 당시 야당 때문에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국회 선진화법 폐지 및 국회의원 정원 축소 등을 요구하는 신문 광고를 내고 관련 집회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었습니다. 2016년 8월 30일에는 1천만 명 서명을 모았다며 국회개혁 청원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던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에선 유권자 시민행동,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 연맹 등이 가입했다. 유권자 시민행동, 직능경제인연합회,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 연맹은 모두 속칭 룸살롱협회라고 불리는 한국융음식업 중앙회장인 오호석이 대표로 있다. 구재태는 국회개혁 천만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시민단체 유권자 시민행동에 4억 원을 지불했다. 유권자 시민행동은 오석이 대표로 있는 것이다. 유권자 시민행동의 주소지는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92 공덕 해링턴 스퀘어 빌딩 7층으로 돼 있었다. 경우에 같은 건물 같은 층이었다. 경우에는 정치활동을 사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국회 개혁 범국민협의회 등의 활동이나 그 소속 단체인 유권자 시민행동의 활동은 진정부 활동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단체들의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우의 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단체 경우의 돈을 교부하는 행위에 찬성한 경위회의 임원들은 업무상 횡령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금 교부에 찬성한 임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유권자 시민행동은 경위회로부터 4억 원을 받았다. 대표인 오석은 4억 원이 경위회에서 용도외로 사용하는 돈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 오석이 대표로 있는 유권자 시민행동은 경우회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었다. 게다가 경우회의 전 회장인 구재태와 오우석은 친분도 있었다. 오우석은 구재태와 공모하여 경우회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든다.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은 경우회를 사유화해서 단체 자금을 정치활동에 끌어다 쓰고 이권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회원들을 대모에 동원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횡령하거나 갈취한 자금의 일부가 속칭 룸사랑연합회 회장 오호석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흘러들어갔다. 오호석은 1992년
유흥음식업 중앙회 회원 300명을 모아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걸려 구속되었고, 1998년경에는 협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주류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아 그중 9천만 원을 착복하여 구속되었다. 2000년경에는 재판에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3,900억 원의 금융사기범인 변인호로부터 청탁자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아 구속된 자이다. 너무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다. 현재 경우회 전 회장인 구재태는 구속되었지만 경우회의 자금의 횡령에 관련된 경우회의 임원들과 오호석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너무나 미흡하다. 게다가 오호석은 정관계의 광범위한 인맥을 자랑하면서 추악한 정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의로운 시민운동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너무나 미진하기 때문에 검찰을 신뢰할 수 없어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 적폐청산의 제1번은 검찰개혁이고 경찰의 독재적인 수사권이다. 그런데 경우회가 이러한 염원에 죄를 뿌리고 있었다. 경우회는 내부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될 것이다. 경우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 거듭나라. 2018년 1월 10일 문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정의연대 개혁연대 민생행동.